나무의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2050점 역전이 되면서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김다규 씨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아이를 살살 1번 구슬르다, 2번 구슬리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기르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비록 선생님이 다리는 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너희도 앞으로 선생님처럼 최선을 다하렴. 다음 도전은 내가? 좋아. 오늘 너무 아쉬운데 응원해준 가족들이랑 임유 고맙고 양평고등학교 친구들아 힘내자. 아자 아자. 환자를 돌봐주고 있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협조를 구한다 그랬더니 우리 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도 안 나가고 곧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간자가 네. 어른들의 숟가락을 간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 우두머리에 있는 가지. 정답입니다. 모인 힘을 다해 멋지게 도전하자. 아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다리를 선물하겠다. 오늘의 우승자 김각규. 자, 오늘 우승자 김각규 씨입니다. 자, 김각규 씨가요, 예심 도전할 때 도전 이유가 있으셨다면서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져갖고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 TV 리모컨을 제가 어디다든 찾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며칠을 못 찾다가 새로 산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의 모임에서 급하게 나가다 보긴 했지만은 구두를 나가다 보니까 짝짝이를 신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웃었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싶은 게. 그러던 중에 제가 우리말 방송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굉장히 거기서 제가 재미를 느꼈고 또 제가 또 거의 몰입하는 걸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왕이면은 또 한번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심에 응하게 된 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리 문제도 즐겁게 몰입하셔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각규 씨 달인 도전하게 될 텐데요. 달인에 오르게 되면 제31대 달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획득할 수 있는 상금은 3,205만 원입니다. 자, 김각규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준비된 15문제를 맞히면 제31대 달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가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울러 의견이나 요구 따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을 이르기도 하는데요. 정치는 민중의 절박한 이것에 귀 기울이는 것, 고요 속의 이것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함성? 함성? 아닙니다. 자, 함성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거나 지르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이것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이루는 낱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외로움? 외로움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뜻하는 명사이자 자신의 힘으로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 이거를 먼저 돌아보자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스스로 맞습니다. 이것은 남을 웃기려고 익사를 부리면서 하는 말이나 짓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로 해본 소리야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너스레. 너스레 아닙니다. 너스레는요, 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는 말이나 짓이고요. 여기서는